밀가루를 이렇게 넣고 이걸 반죽을 하는데 소금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만 물에다가 타볼게요. 짝만 넣으세요. 긁어갖고. 이거는 만두피보다는 질어야 돼요. 수제비는요? 네. 그래야 이렇게 떠넣기가 좋아요. 이제 반죽이 잘 된 것 같죠? 약간 찌름찌름하게. 여기 더 비닐팩에다 넣으면 더 약간 물러져요. 숙성돼서. 이렇게 해서 비닐주머니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수제비에 들어갈 호박을 썰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호박이에요. 그냥 일반 호박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단호박도 하면 맛있어요.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여름 수제비의 별미는 감자가 많이 들어간 게 맛있거든요. 저는 고추를 조금 넣어 볼게요. 혹시 애기들이 있는 집은 고추 안 넣으셔도 돼요. 버섯 썰기로 이렇게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멸치 육수를 제가 4시간 전에 찬물에 담궈 놓은 거예요. 요새는 여름이라 담궈 놓으면 되게 육수가 잘 빠져요. 노르무리하게 빠졌죠? 이거를 그냥 대파 윗부분, 다시마 한 입,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 담근 멸치는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건져내도 돼요. 그래야 멸치 냄새 날 때까지만. 네. 그래야 이렇게 육수가 맑았잖아요. 이걸 오래 끓이면 육수가 텁텁해져요. 그리고 여기에 감자를 넣을 거예요. 감자는 꼭 익어야 되겠죠? 네. 호박. 한번 쑥 젖어서 이제 수제비를 떠넣을 거예요. 이렇게 비닐에 넣어놓은 수제비 반죽이 잘 돼 있어요. 말캉말캉하고 촌독촌독하고. 이제 떠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손에다 물기를 조금만 묻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펴서 떼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김 위에서 하면 김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촉촉해지거든요. 그쵸? 두껍고 응. 작은 것보다. 맞아, 맞아. 그렇게 얇고 넓어서 이렇게 입에 착 붙는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 네. 응, 이렇게. 이 위에서 하면 끓는 김에 이게 잘 늘어나요, 또. 엄마, 이거 몇 인분쯤 돼요? 한 3인분 정도 돼요. 한번 휘 저어주세요. 피를 쏙 칠해서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얇게 띄어져요. 수제비는 이렇게 센불로 해놔도 괜찮아요. 굳이 약불로 안 해주셔도 돼요. 또 한번 휘 젖어주세요. 어떤 집은 수제비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건져서 양념장에 찍어 먹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어요. 독특하네요. 간장을 넣겠습니다. 집집마다 다 간장이 틀리니까 본인들 취향에 맞게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추를 넣어주세요. 대파. 맛있겠죠? 네. 만약에 이때 잡숴봐서 싱거우면 그때는 소금을 추가하세요. 나는 수제비가 어떻게 된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겠다면 하나 잡숴보시면 돼요. 다 뜯어놓고. 근데 생각보다 수제비 되게 잘 익어요. 빨리. 저희는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간을 보겠습니다. 감자 수제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욱죽을 끓여보겠습니다. 여름에는 죽 중에서 으뜸인 게 아욱죽이에요. 지금 끓이면 아주 맛날 건데 제가 저희 집에서 기른 아욱을 한번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집에 군데군데 아욱이 있네. 작년에 네. 아욱을 키우다가 네. 그냥 가을거지 그냥 놔뒀더니만 바람에 날려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많이 씻어볼게요. 이 씻는데 조금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씻으러 가볼까요? 네.
껍질을 다 깠었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는 껍질을 깠으니까 깨끗이 한 두 번 정도 씻어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아욱을 이렇게 놓고, 아욱이 여름에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햇볕에 굉장히 강해갖고, 이 쓴맛을 조금 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욱은 시래갖고 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좀 일단 잘라주세요. 손으로. 혹시 마트에서 구입해서 하실 경우는 이렇게 팍팍 안 문지르도 될 것 같아요. 마트는. 아주 그 노지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물을 안 주면 억시지만 그 물을 주면 좀 연하거든요. 아욱은 이제 바짝 이렇게 원래는 소금을 넣고 치대요.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 짜기 때문에 저는 소금 안 넣고 그냥 냉물에 이렇게 치대줘요. 살짝만. 이렇게. 풋내가 안 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풋내는 전혀 안 나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숨이 죽으면서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란 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약간 파랗죠? 근데 7월이나 8월에 갈수록 이렇게 빠르면 파란 물이 더 많이 나와요. 햇볕에 받는 시간이 훨씬 더 강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이 이렇게 좀 치대서 이 파란 물을 빼내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끈적거리는 물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끈적거린 게 몸에 좋대잖아요. 아욱의 이 성분이. 너무 많이 씻어내지 말고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어때요? 다 이렇게 멍이 들었죠? 네. 그럼 이제 씻어요. 물이 약간 퍼렇죠? 네. 한 번만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받쳐주세요. 물이 빠지게. 네. 멸치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 멸치 육수 내는 법을 보시고 싶으시면은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네. 제가 찬물에 담궈 놓은 거예요. 일단 한 소금만 끓여보겠습니다. 멸치가 막 끓고 있어요. 육수가. 제가 건질게요. 이 육수는 바로 끓으면 건지셔야 돼요. 그래야 국물이 안 탁해요. 그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뺀 아욱을 넣을 거예요. 아욱죽을 끓이다 보면은 이제 드시는 분에 따라서 아욱을 아주 많이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아욱의 양은 구독자님들이 조금 조정하시면 돼요.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 된장을 넣겠습니다. 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넣는데 막지 벌써 끓으잖아요. 그죠? 네. 끓고 있죠? 네. 그러면 쌀을 저희가 3시간 이상 불려서 죽을 쓰지만은 쌀이 퍼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같이 쌀도 넣어주세요. 이거는 불린 쌀이에요. 3시간 이상 불리셔야 해요. 좋습니다. 확실히 밥으로 하는 것보다 쌀로 하는 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밥으로 하면 아쉽죠. 쌀로 해야 그 구수한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아욱도 푹 퍼져야 되고 쌀도 푹 퍼져야 돼요. 일단은 조금 센 불에 지금 끓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끓여보겠습니다. 뚜껑은 안 덮나요? 아, 죽을 끓일 때 뚜껑을 덮으면 부르릉 넘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고 하세요. 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한번 간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싱거우면
싱겁다고 된장을 더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뭐야? 만약에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는 게 좋아요. 된장을 만약에 더 넣으면 너무 된장의 맛이 텁텁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물만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쌀알이 퍼져야 돼요. 네. 물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네, 넣고. 저희 집은 이럴 때 된장에다 고추장을 조금 더 넣어요. 이거는 식성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제 만약에 고추 넣는 게 싫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된장물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된장에다가 고추장을 넣으면 색깔이 어떻죠? 좀 더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맨 마지막으로 마늘을 좀 넣을 거예요. 죽인데 무슨 마늘을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마늘을 넣으면 죽이 더 맛이 산뜻해요. 이 아옥죽은 뜨뜻할 때 먹어도 좋지만 식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식으면 더 푸르고 달고 맛있어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다 됐으니까 불 끄고 조금 식히세요. 한김을 식히고 난 다음에 꼭 잡숫도록 하세요. 네. 잘 쑤어진 죽은 이렇게 찰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객물이 안 돌고 네. 차지지 않나요? 네, 그래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이렇게 농도가 맞은 죽은 이렇게 약간 쫀득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빡빡한 건 아니에요, 그죠? 한번 맛좀 볼까요? 네. 딱 마늘을 다져 넣으면 맛이 탁 틀려요. 네, 풍미가 살죠.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죠. 이 아욱 특유의 그 식감이랑 밥도 딱 좋게 퍼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담아볼까요? 쌀하고 그 아욱하고 농도가 잘 맞았어요. 밥이 너무 쌀이 적은 것 같지도 않고 네. 아욱이 너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아욱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름에 보약이에요. 굉장히 몸에 좋다고들 하니까 아주 자주자주 한번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땅콩죽을 끓여보겠습니다. 땅콩과 현미밥을 이용해서 아주 쉽고 영양가 많은 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땅콩은 6시간 정도 물에다가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많이 불었죠?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 보겠습니다. 땅콩을 갈아 보겠습니다. 이따가 갈 때 물을 좀 넣어주세요. 땅콩은 다 갈아졌고요. 땅콩도 취향에 따라서 아주 곱게 갈을 수도 있고 약간 덜 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져봐서 알알이 있어도 되고 아주 곱게 갈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현미밥을 지은 건데 이걸 여기다 넣고 한번 슬쩍 갈일 거예요. 갈아보겠습니다. 물을 왜 두 번 나눠서 넣으세요? 땅콩을 갈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어도 땅콩이 곱게 안 갈려요.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 잘 갈리거든요. 나눠 넣어주세요. 이렇게 현미밥이 잘 갈렸어요. 죽을 써보겠습니다. 냄비에 그냥 생수를 좀 부어서 끓여주세요. 먼저 물이 막 끓을 때 잘 갈아 놓은 밥을 넣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저으면서
땅콩만 익으면 되잖아요. 이 현미밥은 저희가 해놓은 거니까. 그리고 현미 찹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져요. 죽을 끓이고 나면. 이렇게 계속 저어주세요. 죽은 이렇게 저으면서 끓여야 더 차지고 맛있답니다. 죽이 이렇게 푹푹푹푹 하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요, 불을 약불로 하세요. 약불을 하시고 천천히 좀 오래 끓여주세요. 죽 끓이는 거 일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조금씩 데워 잡수셔도 되고요. 또 소분해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녹여서 이렇게 끓여 잡수셔도 돼요. 무진장 쉽잖아요. 밥 햇반 250g짜리 두 개에다가 물 1000cc 넣어서 땅콩하고 갈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쉽죠? 죽이 이제 다 됐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게 차지죠? 다 됐어요. 소금은 조금만 일단 넣으세요. 그래갖고 간을 맞추시면 돼요. 이런 죽이 짜면 안 되니까 아주 소금은 두 번 정도 맞춰서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으세요. 자, 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땅콩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서 드세요.